이분이 왔어요. 아하, 또 얼굴이 좋아지셨네요. 네, 이분의 무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소개할게요. 네. 청하의 무대입니다. 롤러코스터. 롤러코스터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본인 생각에는 뭐인 것 같아요? 작곡가님이 노래를 잘 써주셔서 역시 겸손하게 겸손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. 네. 본인에게서도 한번 찾아보시죠. 안무를 열심히 짰어요. 아~ 네. 역시 뭐 청아 씨 하면 안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, 아니 이 안무에도 단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. 와이던 춘호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도 그렇고
있는데 댄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 안무 좀 예쁘지만 네. 분명히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때요? 하면서는 괜찮으세요? 아이 Don't Know 처음 시작을 바닥에서 해서 다음 그쵸. 앨범에는 꼭 바닥을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짜다 네. 보니까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앨범에는 네. 시작을 이제 바닥을 안 하는 걸로 목표로 한번 해보고 네. 우리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. 네. 소아 씨랑 인터뷰할 때는 앉아서 해야 되나 막 그렇죠. 네. 좀 약간 네.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이번 안무에 또 있었고 네. 성아 씨도 다음 또 안무를 바닥에서 할 것 같긴 하니까 다음에는 처음 시작을 바닥에서 안 하는 걸로라고 나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셨어요. 그렇습니다. 네.